회장입니다. 지난주에 3회차 올라왔거든요. 타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열심히 한 것 같다. 회장님은 되게 귀엽다. 귀여운 거 말고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 게임은 유비가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기를 주면 안 돼요. 아무도 기를 안 죽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할게요. 선배님에 대해서 댓글 많았어요.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쳤는데. 그래! 아 근데 게임이 오래돼서 어쩔 수 없다. 이 정도는 살아남아야 한다. 오늘 주제는 지옥 훈련. 메로링 혹시 보셨나요? 아 메로링의 특급 우편 이거요? 귀엽다. 오늘은 지옥 훈련 메로링의 특급 벌칙. 아 뭐야? 메로링의 특급 벌칙. 지난주에 형준님이 숙제를 줬잖아요. 네. 숙제 검사를 들어가기 전에 70랭크를 찍어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진짜 이거 찍기 힘들 거거든요. 아 그럼요. 일단 새로운 영웅들이 꽤 생겼고요. 다행이네요. 네. 풍운의 수린도 키웠고 파일론도 키웠고 네. 뭐 아리아도 키웠고. 친구는 왜 키웠죠? 에? 아니 사람들이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누가요? 누가요? 에? 아니 쓰던데. 그 모모랑씨도. 아 모모랑씨. 네 이 친구도 키우면 좋다는. 제가 이거는 전직을 네. 하라고 했었는데 혹시... 지금 해놨어요. 아 해놨어요? 네 지금 전직 시작해놨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해놨네. 시작 버튼만 눌러놨다. 네네네. 뭘 키우셨습니까 도대체. 아니 애들 왜 이렇게 나사가 하나씩. 갑옷 어디 갔어요. 제가 아까 얘도 뺏기도 있고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맞다. 이제 이 정도 친구들은 네. 스킬 작업을 좀 해주는 게 좋다. 추가로 인도하는 빛 뽑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뽑으실 거죠? 지금 2일 남았거든요? 카메릭은 여기 왜 들어있죠? 별의 신기루 좋아 어디다 쓰셨네요 또? 이거 사실 카메릭을 샀어요. 써서 샀다고요? 네. 뭐 이거 사면 조율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조율자 카메릭이 되는 줄 알았다. 네. 네. 지금 46 뽑기만 더 하면 확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숙제가 산더미네. 일단은 네. 솔직히 스타트부터 든든한 게 이 콜라보 특별 패키지 여기 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거부터 훌륭한 학생이에요. 아까 이미 다 구매를 해놨습니다. 자 일단은 안 보이던 캐릭터들이 그래도 많이 생기긴 했어요. 랑디가 이 집에도 생겼다는 게 네. 아주 좋아요. 진짜 제가 하라는 거는 정말 하나도 안 하고 장비 파밍이 뭐죠? 그 악몽 미궁을 돌아다. 아 그럼 제가 이 친구도 키운 이유가 아라 하칸을 깨려면은 이 화상이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미궁 이라고 세팅만 끝나면 바로 아 미궁 세팅만 끝나면 다음 친구로 제가 예약을 해놓겠습니다. 패키지 중에 장비 패키지라고 본 적 있나요? 아, 네. 저번 주에 저번에 구매를 했었는데 제가 네네. 와이프 눈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렇군요. 지금 큰 거 한 장이 거의 들어가서요. 아. 그래야지 더 이상 쓰면 이거 그러면 지금 강화 한번 해보실래요? 원래 로비 패스 바꿔야죠. 알렉산더가 강화요. 토벌도 있나요 혹시? 아 토벌은 완벽해. 오 하늘 속도 쏟아부어서 만든 우리 단풍 방울이. 오 대단한데요 단풍 방울이? 호감도도 제가 매일 그러면은 숙제는 잿빛의 이세리아 키우고 란 속도 300 맞춰. 어려워요. 자주 보는 티스토리 그분이 4년을 하셨는데 네. 내 란은 언제 속도 300 넘어보냐 나는 욕심만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급 손님으로 타이어님이랑 팀을 같이 할 빅스가 팀.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오픈 유저고요. 게임을 그냥 즐기고 있는 그냥 일반 직장인입니다. 와 처음으로 얼굴 공개한 거예요. 아 진짜요? 큰맘 먹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레전드 티어에 있고요. 빅그 자체 2부 1등도 진짜... 하신 적 있나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와 열정 시즌 1등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기도 오, 진짜 우와. 명예 시즌 1등 와 레전드다. 그 영웅 한번 보고 싶어요. 뭐가 있는지. 아, 올도감 이긴 하죠. 와 혹시 란 속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한 315 정도로. 와 300은 할만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레나를 통해서 자주 쓰는 메커니즘을 익혀보자. 그리고 미션은 아레나 10승을 먼저 하면 먼저 퇴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2승을 할 때마다 비행과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저걸 상대팀으로 보낼 수 있어요. 진 팀은 남아서 고충스러워. 한 시간 더. 오늘 10승도 10승인데 하다 보면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파이법을 좀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메롤링의 벌칙. 우리 작전 계획은 그거예요. 비후에 보이지 않는 관찰자를 네. 사용을 해서 3스킬로 아군의 행동 게이지를 당기면서 적의 버프를 해제하고 바알 세잔으로 방어력 감소를 걸고 그 다음에 모험가 라스가 턴을 잡는다면 뽕을 유발해서 집행관 빌트레드로 방어력 감소가 걸린 타겟을 네. 먼저 없애는 거예요. 이 덱의 최고 단점 불 속성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평소 하던 대로. 아 좋아요. 이렇게 죄악의 안젤리카라는 캐릭터 이렇게 네. 불사 건단 말이에요. 네. 비후라는 캐릭터 챙겨왔잖아요. 네. 빛의 향연 쓰면은 해제하고 행동 게이지 내려와요. 3스킬. 그렇죠. 애들 이제 방어력 감소 걸릴 거란 말이죠. 네.
그렇지. 자, 그럼 이제 집행가 빌 때를 턴 잡았죠? 좋다, 좋다. 아,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잘한다. 그렇지. 저 친구 지금은 못 죽여요. 일단 계속 때려야 돼요. 불사 빠졌죠? 계속 때리고. 좋다, 좋다. 그렇지, 그렇지. 이기세다, 이기세. 이렇게만 갑시다. 시작하시죠. 저 여기서 카일론을 씁니다. 카일론. 카일론이 반격으로 많이 터뜨리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보통 아미드 방덱이 있으면은 폴리티스 같은 애들도 좀 카운터를 치거든요. 무난히 이길 것 같은데요, 이 판은? 네. 바로 끝나버렸는데 그냥. 자, 저희도 1승 했습니다. 가보시죠. 오케이. 비우 선턴. 자, 이제 작전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풀고 바알세잔의 역할은 방어력 감소로 거는데 다 걸어야 돼요, 다 걸어야 돼요. 여기. 자, 이제 다 저항했죠? 네. 그래도 걸린 친구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소울번 켜고. 소울번 효과 뭐다? 피해량 증가. 오케이. 오, 뭐야. 나쁘지 않은데요? 자, 여기서 이제 행동 게이지 이제 모래시계 누르면 나와요. 누굴 타겟해야겠어요? 뚜껑으로? 예,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자. 오! 어, 뭐야! 아니, 조준을 해야죠. 어, 그래도 집행관 빌트레드님이 조준을 해줬어요. 네네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태검치륵은 적을 이제 사망시키면 쿨타임 초기화 돼. 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게 됐습니다. 어, 2승했는데 저 이거 끝나요? 좋습니다. 빨리 공격해요. 뭐죠? 레몬 먹기. 아, 아~ 너무 약해. 어, 각각 하나씩이네. 얼마나 큰 거죠? 아니에요, 너무 드나요? 많이 치나요? 어. 아니 에픽스의 문화로 와도 이게 무슨 와, 이거 너무 신데. 자,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네. 제가 전에 생각해냈던 덱인데 화라비. 오, 아, 이렇게 반각 걸고 잡는 거 너무 좋은데요? 네, 예전에는 이런 덱으로 많이 들어갔어요. 맞아, 맞아. 상식 퀴즈. 이게 벌칙이에요? 이거는 벌칙이 아닌 것 같은데. 4,100점은 하연님하고 점수가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혹시 이 강아지 본 적 있나요? 별로 안 세 보이지 않아요? 저 친구가 회피율을 높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빗나갔죠. 반격? 끝났네 이거. 비상. 오케이, 우회를 좀 타격합시다. 모험가라스의 소울번 효과는 쿨타임이 감소돼서 사실상 노 쿨타임으로 쓸 수 있어요. 3번 스펠 뭐라고 했지? 핑감 비트레드? 폐검치를. 아, 근데 지금 문제는 얘예요. 암살자 카르투아를 잡지 못했다는 것도 살짝 리스크긴 해요. 자, 그리고 아, 맞아버렸네? 아, 명중 감소가 있는데 이런... 괜찮은 거 맞죠? 아, 근데 이게 엘레나가 좀 많이 거슬리긴 하네요. 아, 자, 여기서 비올레토가 이제 상화를 먹고 이 녀석을 이제 잡아내는 게 우리 목표예요. 근데 할 수 있다. 짱 그렇게 약하지 않다. 오! 할 수 있다. 어, 너무 아프고. 엘레나를 어떻게 잡지? 맞추면 한 방이다. 비올레토 시리즈. 어, 이렇게. 맞추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방어력 감소 걸어주면. 그렇죠. 자, 이렇게 때리고. 찹! 찹!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 맛이에요. 계속 때려요, 계속. 반격은 맞겠지만. 좋아요, 좋아요. 이 기세로. 잘 안 죽네, 이게. 그래도 어떻게 잡아냈네요. 어, 진짜 쉽지 않았다. 어우, 잘하는데요? 어, 월광 극장 스토리 퀴즈. 근데 저쪽도 지금 2승을 했대요. 뭐죠? 상식 퀴즈. 고음팔 전투가 해도 퀴즈 맞히기. 틀릴 경우 재도전 쿨타임 3분? 도전. 이 많은걸요? 도전에 외치시. 10, 50, 15. 그렇게 외우면 외워져요? 실화인가요? 잠시만. 혹시 알고 계신... 시간 날 때 봐야지? 저 이러다가 안 봤거든요. 아, 그럼 일단 몰락의 대지를 그냥 볼까요? 도전! 도전! 에픽세븐 영웅은 총 5개의 속성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한 상성으로 공격할 경우 피해량이 10% 증가하고 강타가 발생할 확률이 50% 증가하며 마지막 이 추가 이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난 혈장 믿어. 제발. 15% 되는 거. 정답! 치명률 15%. 정답! 오! 오! 잘했다. 아, 기적과도 같았다. 네, 이것도 알고 왔으면 좋겠어서. 하나 더? 문제도 한번 해보시죠. 아, 오케이, 오케이. 모든 영웅과 몬스터는 행동 게이지를 가지고 있죠. 자신의 행동 게이지가 100%가 되면 턴이 시작됩니다. 자, 동일한 시점에 행동 게이지를 100% 이상 달성한 캐릭터가 둘 이상이라면 1번 100%를 달성하기 전에 행동 게이지가 높았던 영웅이 먼저 행동한다. 2번 100%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취급돼서 둘 중 무작위로 결정된다. 3번 100%를 초과하면 더 많은 양을 획득한 영웅이 먼저 턴을 시작한다. 1번 아니면 3번인데. 오, 그래도 눈치는 빠르네요. 3번? 정답! 잘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주장 아니에요. 진짜 내가 공부한 거라고. 아, 근데 진짜 잘했어요. 우승을 했기 때문에 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상식 퀴즈. 아, 여기 있는 것들이요? 아까 빠르게 갈게요. 바로 문제 주세요. OX 퀴즈입니다.
불리한 상성으로 공격하여 공격이 빗나갔습니다. 이때 피해량이 25% 감소하지만 방어력 감소와 같은 약화 효과는 될 수 있습니다. 엑스야. 바로 갈까요? 오케이. 그 사이에 뭐가 왔나요? 진짜? 지우, 환영의 테네브리아, 지배자 일리아스, 잔영의 비올리터, 빛의 천사 안젤리카, 스킬 정독하고 퀴즈 맞추기? 아니 이분은 없는 게 다섯 개인데요? 에픽 세븐은 3번부터 보는 게 좋아요. 와 이거 너무 길다. A few moments later. 자신이 무슨 상태라면? 신의 상태. 신의는 신의 상태가 뭐야? 신, 아이 방금 뭐 했어요? A few inches later. 환영은 상태가 뭐라고요? 단일 공격 못하는 거. 아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좋아요. 이제 벌써 두 개나 했어요. 네. 웃긴 거 세 개를 더 해야 되네. One eternity later. 난 믿어. 자 환영의 테네브리아는 패시브 효과로 환영을 받습니다. 에픽 세븐에서 이 환영 은신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그 적이 자신을 지정해서 때리지 못해요. 그럼 만약에 아군이 있고 환태네가 있으면 그러면 아군이 맞죠. 환태네는 맞지 않습니다. 은신이기 때문에. 정답. 잘하는데? 공격을 안 맞는다 그러면 약간 표현이 이상할 수 있고 네. 지정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게 맞아요. 클릭이 안 돼요. 세뇌를 시켜야 돼. 이세타마. 어 맞아요. 아까 이세타마 쓰면 딱 되거든요. 네. 평타를 쓰면 버프가 지워지거든요. 어, 이렇게. 오. 네. 오. 네. 아, 이게 타마린느가 변신했을 때 평타가 광역으로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적중을 시키면 다 지우는 효과가 있어요. 와 너무 좋은데? 네. 아 이제 육수인가요? 어 레몬 먹기 걸렸습니다. 아, 레몬. 제발 먹어라. 어때요? 뭐가? 이거요. 아. 아. 아 저 그래 거짓말 안 하고 레몬 한 3년 만에 먹은 것 같아요. 아! 아 침이 과하게 나오네. 어우 이거 맛이 좀 애매해 진짜. 자 그럼 어때요? 스스로 한번 해볼래요?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나 나고 있을게. 아 뭐야 같은 편이 아니야. 그 행동 게이지 증가를 20%씩 해요. 얘로 이제 방어력 감소. 굉장히 나한테 유리하죠 지금? 어? 하지만 아프지 않아요. 이슬 있습니다. 각오하는 게 좋아. 아 솔만 안 썼어야 되는데. 폐검치력을 일단 써보고. 영광이요. 지금 안 되는데. 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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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다 살아났어? 괜찮다, 괜찮다. 아직 큰일 나진 않았다. 비상이지만 뭐야? 아직 괜찮다. 아직. 뭐야? 침착해, 침착해. 얘 뭔데? 뭐래? 센데? 솔번 키고. 잡을 수 있나? 못 줘. 나 협동을 할 필요 없었는데. 왜 필요가 없죠? 아니 데미지 누가 먹어요? 협공 안 하면. 어 잘하는데? 힘겹게 이겼다. 발승! 영웅 스킬 퀴즈 드리겠습니다. 영웅 스킬 퀴즈. 조에릭 빼고 지릴리 놓고 천재를 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빨리 벨리안부터 자르죠. 오 맞췄어. 그 더스트. 아, 어 이러면 이겼는데요? 그쵸. 이러면은 3스킬을 아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거 안 맞추면은 지는데. 아 근데 3스킬이 이제 이런 체력필의 아. 데미지라 딜은 나올 것 같은데? 아 안 나오네. 아 너무 아쉽다. 와 이겼어. 여기서 제일 위험한 게 란이에요? 네 선턴도 뺏길 거고. 어, 아니에요. 어, 안 뺏겼어. 어, 좋아, 좋아. 이러면 얘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때리고, 집행관 빌트레드가 우리 거 죽이면, 우리도 그냥 냅다 죽여. 오케이, 노크를 죽여요. 자, 이러면 어떡해요? 근데 맞춰야 돼요, 이거 집행관 빌트레드. 지금 명중감 상태라. 50? 초장 에픽 인생 최대 위기. 자 역속성에는 명중감소가 몇 퍼센트 들어간다고요? 50% 확률로 빗나가요. 근데 명중감소까지 있잖아요. 그럼 50 더하기 50은 몇이에요? 100이요. 지금 비후로 에밀리아를 타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100% 확률로 빗나간다.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이렇게 해봐야죠. 자 빗나갔죠 이렇게. 무슨 짓을 해도 빗나가는 상황이다. 누구 때려야겠습니까? 예. 얘가 자꾸 체력을 채우니까. 오.
마스터 2. 마스터 2 됐다. 근데 이거 챌린저도 갈만해요. 아, 우리 할말만 보자. 우리 스승님께 진짜 스승의 날 때 선물해 드려야 될 것 같아. 아, 또 무슨 소리 하세요 또. 이렇게 해서 효정의 10승 달성. 자, 바보 낙서하기가 걸렸어요. 이게 집필턴에 그냥 다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아, 끝났나요? 아, 너무 아쉽네. 아까 월강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썼어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많이 막혔던 것들. 어? 회장 오셨어요? 표정 아, 왜 좀 기빨린 표정이지? 네. 솔직히 억울해요. 월강 극장만 처음에 안 그렸어요. 월강 극장에서 한 10분 썼어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스로 진짜 힘들었다. 바보 낙서하기를 뽑아서 아 예예예예 예, 예. 이게 집 이게 뒷감당이 되나 내가? 아 예. 어, 나루토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야? 나루토가 50년 뒤 아니에요? 메롱링의 뜻! 끝! 벌칙! 예! 와! 이번에 픽업 좀 뽑으셨나요? 오늘 방송 시간만 아니었으면 제가 림으로 세팅이 돼 있어서 오늘 10승을 했을 텐데 좀 밀리면 어떻게 했어요?